이권희 부장이 생각하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권희 부장님은 오늘 기대되는 2024년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2023년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는 과연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여기에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024년에 기대되는 업종, 종목들 어떤 거 보십니까, 부장님? 일단 뭐 워낙 안 좋았던 섹터를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게임주를 좀 이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그 이제 이유는 뭐 그렇다고 해서 2024년 되면 뭐 급격하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23년도에 좀 안 좋은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지나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3년도 상반기만 해도 게임사들이 굉장히 부진해서 게임주를 언급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쵸. 거의 하락만 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소프트의 하락도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23년도에는 신작 출시도 부재했고 또 일부 게임사들이 신작을 내놨는데도 시장에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이제 뭐 NC소프트의 리니지라든지 그다음에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잘 나가던 게임들이 돈을 못 벌기 시작하면서 근데 신작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못 받쳐줬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진하면서 23년도에 안 좋았다라고 하면 24년부터는 이제 이런 부진들을 좀 해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3년도는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업계가 비용 감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들을 잘 이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고요. 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장르에 대한 이제 장르와 이제 플랫폼향 게임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콘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주로 이제 우리는 이제 PC와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한번 이뤘죠. PC로 한번 하고 모바일로 또 한번 굉장히 크게 흥행을 거뒀는데 다시 이제 거꾸로 PC랑 콘솔 쪽으로 좀 가는 형태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모바일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내년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네오이즈라는 게임 회사가 올해 이제 제일 좋았던 게임 회사인데 사실은 피해 거짓이라는 이제 콘솔 게임으로 굉장히 흥행을 했죠. 네. 지금도 이제 120만 장 이상을 돌파를 했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크래프톤도 중간에 한번 이제 콘솔 게임을 출시를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성적은 안 좋았고요. 이제 관련해서 지금 NC소프트도 TL이라는 대규모 신작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여러 신작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오위즈도 지금 또 같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이런 회사들을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대형주, 게임 대형주 큰 회사들 중심으로 물론 펄어비스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좀 들리긴 했지만 네. 나머지 종목들은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바뀔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게임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해 주셨는데 올해 뭐 게임주들을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거의 다 들여다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뭔가 좀 개선된 모습 보이면서 내년에 조금 더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임주 좀 살펴볼까요? 최근에 거의 이제 뭐 이 회사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 빠졌던 네. 크래프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크래프톤이 네. 10월 4일 날 14만 5,900원까지 빠졌었습니다. 뭐 저가였죠. 완전 그쵸. 최저가. 역사 이래로 가장 상장 이후 가장 낮은 가격까지 내려왔었는데 그 뒤로 이제 급반등이 나오면서 21만 7천 원까지 지금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까지 나왔는데 그 이유를 보면 사실은 중국 그동안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주목받아 상장했던 회사인데 이게 자꾸 이제 유저수가 줄어서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도 쪽에서 굉장히 숫자가 잘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직도 배틀그라운드가 살아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일단은 캐시카우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2024년도에는 신작을 한 두 개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준비하고 있는 크래프톤이 준비하고 있는 그 신작들도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R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이 이제 그 게임을 개발하면 네. 개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막대한데. 그렇죠. 이게 생성형 AI를 접목시키니까 비용이 많이 줄어들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 신작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게임주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그 중에 이제 대장은 지금 크래프톤으로 대부분 애널들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크래프톤 네. 한번 지금부터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을 개발할 때도 AI가 접목이 되어서 뭔가 비용을 낮추고 또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크래프톤을 주셨고 한 종목 더 체크해 볼까요? 일단 뭐 지금 바닥에서 돌 때는 대장을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그쵸? 생각하는데 일단 NC소프트도 이제는 21만 2,500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월 4일 날 바닥을 찍었네요. 네. 예, 그 이후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NC소프트도 20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다 27만 원까지 좀 복귀를 했는데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기존작의 하향세, 리니지의 하향세죠. 리니지가 굉장히 지금 아직 뭐 배틀그라운드처럼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새로운 이제 작품 거의 한 8년 만에 내놓은 작품인데 TL을 이제 흥행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과감하게 도전장을 냈고 이번에 지스타에서도 이제 이걸 내놨는데 이 TL을 기대하는 이유는 베타 테스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저들의 이 여러 이제 불평 불만 사항들을 다시 다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 출시하게 되면 다음 달에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한 지스타에서 신작 한 7종을 공개를 했고요. 최근에 기존은 엔소프트가 이제 드디어 기존에 이제 먹거리에 머물지 않고 M&A를 비롯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게 사실은 또 시장의 심리를 좀 많이 전환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저력 있는 회사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보셔도 좋지 않겠나. 내년에는 한번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NC소프트와 크래프톤, 코스피의 뭐 대표적인 두 게임 대형주죠. 공교롭게도 또 두 종목이 딱 10월 4일에 저점을 찍고 방향을 좀 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는 조금 더 주가 오르면서 기대를 부응해 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게임주와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종목, 게임주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좀 작은 게임주, M게임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열혈강호 온라인 그리고 나이트 온라인 이 귀온이 이제 대표작으로 지금도 이 세 가지 게임에서 대다수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특히 이제 열혈강호 같은 경우에는 누적 이용자 중국에서 누적 이용자 1200만 명 그리고 동시 접속자 31만 명을 달성을 하면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 2022년에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나이트 온라인도 일단 뭐 유럽이나 북미 쪽 또는 터키 쪽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매출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런 이제 실적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최근에 좀 흑자를 많이 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한 3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게임 회사를 또 M&A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왔고 어느 정도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지만 주봉상 20선 정도에 지금 딱 맞물려 있는 그 밑에서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인 시세 돌파가 한 번 정도는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심 있는 분들은 6,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고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 7,000원 이상에서 단기적인 매도 관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은 중소형 게임사 중에 M게임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관련해서 저희도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게임주들이 올해 지지부진했던 이 양상을 벗어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보겠습니다. 게임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